아니, 먹어볼게요. 오늘은 김치도 준비했어요. 김치김치에. 맛있게 먹겠습니다. 야, 구워 먹으니까 약간 그 탄맛이 나면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후라이팬 볶을 때. 야, 이거 뭐야? 밥이 왜 이래? 어? 아우, 델리버거도, 이거 델리버거예요. 큰 버거, 발로 델리버거죠? 큰 버거 하면은. 예, 요것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 요건데, 요건 뭐 그때, 불갈비버거하고 약간 비슷하네. 불갈비버거 생각나는. 그 크기구요, 예. 어디서 사셨어요, 버거? 아, 이거요? 요거 산 거는, 롯데 슈퍼에서 샀습니다. 예. 어제 새우버거만큼의 부피는 아니네요. 소세지, 소세지. 어우, 여기 소세지는 튀겨 먹어야 돼. 맛있겠다. 아우, 원래는 진짜 감사합니다. 예. 어우. 아, 의자 형님, 안녕하세요. 예. 의자 없어요. 야, 아직도 의자가 없냐는 소리가 아직도 나오네요. 예. 좋은 의자, 털까지 달린 아주 좋은 의자를 가져왔는데, 왜 이렇게 불편해 보이지? 이게 가까이 있어서 그래요. 예. 그 테이블도 여기 다리 다 들어갈 수 있는 거, 예, 편안한 거. 아, 우드 형님, 어서오시고요. 편안한 거 가져왔어요, 테이블도. 예. 다리가 이렇게 밑으로 들어갈 수 있게끔. 곤드라님 어서오시길 맛있다. 축제 감사드리고요. 이게 내가 뚱뚱하니까 깍 끼는 것 같아서 그래, 테이블에. 미안해요. 살좀 빼야겠구만. 맛있게 먹네요. 넌 감사합니다, 곤드라님. 김치에. 야, 시청자들이 그렇게 김치 좀 갖다 달라고 했는데, 테이블이 예, 높아 보여. 아, 높습니다. 예, 일부러 높게 했어요. 왜냐하면 카메라에 잘 보이려면 테이블이 좀 높아야 되거든요. 햄버거, 오늘도 햄버거, 그러게요. 나 햄버거 좋아하는데. 예. 아우, 김치도 오랜만에 먹으니까 좋구만. 급식소에 나올 때는 그렇게 김치가 별로 맛이 없었는데, 아, 안 먹다 보니까 먹고 싶네. 예. 야, 시청자가 20명이 넘어가는 걸로 봤을 때는, 우리 그 이돌 형님이, 아, 다시 한번. 아, 술 한잔 하신 거 아니에요? 저술 못합니다. 예. 술 못해요. 이돌 형님, 감사드리고요. 이돌 형님, 감사드리고요. 이돌 형님, 이돌 형님, 이돌 형님, 감사드리고요. 이돌 형님, 감사드리고요. 이돌 형님, 감사드리고요. 예. 야, 이돌 형님, 감사드리고요. 야. 이돌 형님, 감사드립니다, 형님. 어우. 이제 빼고 계신 것 같은데? 김치다! 이러시고, 김치다. 아, 김치 드신 거 처음 봐. 오열이 어서시고요, 예. 술을 못 타시는구나, 예. 싫어하기도 하고, 잘못 마시기도 해요. 아우, 라카이님 추천 감사드립니다, 예. 술 잘할 것 같은데. 빼고, 서 올리라, 아, 네? 이돌 형님을 빼고 잉어님을 올리라고요? 왜요? 어우, 송겸님 추천 감사드립니다. 출리 고기하고요. 그리고 소세지하고 후라이팬에 볶았어요.
잉어가 내보다 더잘 본다. 근데 잉어님은 저번에 한번 드린 적 있는데 안 지키세요. 예. 야, 나 잠시 밥좀 시키고 올게요. 예, 다녀오세요. 아, 이리 지금 잉어한테 넘길 때 됐다. 이리 칠리 고기가 뭐예요? 그 3분 요리 있잖아요. 칠리 그거예요. 우두 형님 계시죠? 우두 형님. 네, 우두 형님 계시죠? 오케이. 아, 예. 형님. 아. 그리고 이도 형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 우두 형님이 다음 주쯤에 노트북 보내주실 거예요. 예. 아, 샤워하러 가야 함. 아, 그렇군요. 예. 이따 봬요, 형님. 안 불편해요. 무릎 구부리고 먹으면 무릎을요? 무릎을 구부리고 먹는다고요? 이거 테이블 앞에 뚫려 있어요. 이거 이렇게 바퀴 달려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는 테이블이에요. 이거 되게 편해요. 이거 되게 편해. 자, 밥도 드시는구나. 아, 그럼요, 그럼요. 예. 자, 지금 책상 위에서 먹는 거예요. 책상 위에. 제가 여러분들 불편해 보이신다고 하고 저도 좀 불편한 게 많아가지고 많이 수정했어요. 예전에 먹방할 때보다. 선글라스는 벗지 않아요. 카메라 앵글에 음식 다잘 나오죠? 예. 예, 채채 볼게요. 고마워요. 채요. 아우, 예. 철원님 추천 감사합니다. 예. 활동하다 보니까 미안해서. 아, 형님 괜찮아요. 급할 때만 와서 강퇴시켜 주시면 돼요. 예, 애들 도배하고 그랬대. 네. 어우, 초록매실님, 추천 감사합니다. 아우,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디스 형이라고 부를게요. 아이, 감사합니다. 예. 국도에서 봤는데요. 저랑 한살 차이 나던데요? 네? 유튜브에서 제 나이 나오는 거 없는데? 뭔가 잘못 보셨나 본데. 자, 매슬린 28인가요? 이럴 수가. 제 나이 안 나왔을 텐데. 꽃돼지 보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꽃돼지? 꽃돼지 보고 저러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에서는 저는 제 나이가 나오는 거 올리지 않습니다. 예. 자, 만약에 보셨다면 꽃돼지 편을 아마 보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니가 형 맞네. 아, 형은 형이죠. 예. 979님, 어우, 추천 감사드리고요. 아, 꽃돼지님 편 보고 말씀하시는 거죠? 거기서 제가 팔팔하다. 나 아직 팔팔해요. 요거를 얘기한 건데, 걔가 잘못 듣고 시청자들이 잘못 들은 거예요. 예. 팔팔하다. 거기 어감이나 말이 타이밍이 그거잖아요. 자꾸 내가 나이 들어 보인다고 하니까, 자식들이. 나이 50된 것 같다고 하니까 내가. 아직 나 팔팔하다 얘기한 거야, 내가. 예. 자꾸 노인네 취급을 하니까, 나이 어린 사람을. 아니야, 아니야. 다른 사람들 다 헷갈렸어요. 그거 보고. 제가 죄송스럽죠, 예. 다른 사람들 다 헷갈려했어요. 맛있는데? 저도 내 또래로 봤어요. 네?
제가 30몇 살로 하셨대요, 이도영님은. 저는 이 디스님을 어제, 디스님을 어제 처음 뵀어요. 그랬군요. 아우, 그림 앵글 다 나와요, 여러분. 햄버거나 아니면 그릇 잘리거나 뭐 그런 부분 없죠? 잘 나오고 있죠, 예. 없어요, 예. 음료수 말고요. 아, 예, 감사드립니다, 예. 나도 햄버거 먹으러 갑니다. 어우, 진짜요, 이돌령님? 예. 맛있게 드세요, 형님. 네. 어우. 아우, 김치. 예. 아, 이게 편해요. 팔도 올리고 이게 편해요. 불편해 보이는데, 저한텐 편해요, 이게. 차라리 바닥에서 먹을 때가 더 힘들었어요. 예. 아, 그땐 힘든데, 지금은 편해요. 예. 그때는 이제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예. 컴퓨터하고, 제 몸하고, 예. 그때 썼던 테이블은 맞아요. 예. 그걸 여기다 가져왔어요. 어우, 도리님 어서 지금 추천 감사합니다. 게임이요? 저요? 대륙 시절에 했던 게임은 못해요. 예. 이거 모바일 방송이에요, 그리고. 네, 햄버거에요, 저는 햄버거! 아, 도시락, 아, 그거요? 아, 여러분들이 원하면 해야죠. 그럼요. 아, 햄버거 맨이요. 아, 악수. 예, 아, 고마워요. 아, 롯데야, 부자네. 졸부네, 졸부. 도련님 졸부셨네. 아, 치즈 빼고 좋아하는 편이세요. 도련님, 제가 앞으로 잘 모시겠습니다. 야, 네번갈 정도면 정말 요게 좀 있어야 되는데, 먹다가 뼈 나왔어. 아우, 그럴 수 있어요. 예, 치킨버거나 뭐 그런 거예요. 먹다가 저도 한번 치킨버거 먹다가, 예. 아, 콜라요. 미안해요, 콜라. 주스를 오늘 사가지고, 예, 제주 감귤. 이거 델리버거입니다, 델리버거. 아. 김치볶음 같아, 진짜. 응, 색깔은. 요리는 뭐예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뭐, 델리 칠리, 뭐, 이렇게 덮밥 돼 있어요? 형님, 사람이 많이 들어오네요. 좋아요. 아, 어제 물어보지 않으셨었나? 아, 미안해요. 예. 안 물어봤고. 어려웠다고. 아, 문제가 어려웠다고. 네. 아, 예, 그건 다 마신 것 같아요. 통이 안 보이더라고요. 예. 누가 그거 마셨어요? 내가 안 마셨대, 그거. 자, 긁고 싶었죠, 이거에. 자, 전 저녁 먹었어요, 이거에. 아이고, 우리 고용욱 씨.
또 오셨네. 두 번째인가? 아, 반갑습니다. 예. 슬라이스 치즈보다 피자 치즈를 좋아요. 아, 그렇군요. 예. 저분이 공교롭게 고영욱 씨 출소할 때딱 왔어요. 저 닉네임으로. 예. 혹시 성악 전공했어요? 목소리가 훌륭하십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영욱 씨. 예. 고마워요. 예. 근데 영욱 씨 혹시 그 사람이 출소하던 날 바로 만드신 건 아니죠? 아, 우연찮게 내 방에 딱 출소한 날 처음 들어오셨어요. 아, 성우 역할 맡은 분 생각난다고. 아, 통통이가 뭐예요? 아, 퉁퉁이에요. 도라에몽 말씀하신 거 아니야, 도라에몽. 출소하기 이달 전에. 아이, 그렇군요. 미안해요. 어우, 예쁘게 봐주세요. 야, 내가 도라에몽을 다 보진 않았어요. 근데 그런 건 알아. 누가 못된 놈이고 누가 착한 애인지 알아요, 제가. 글이 늦었네. 글이 튕길 때도 있어요. 내 괴롭히는 애요 이러고. 목소리 내는 거, 아, 해그리드는 잘 모르겠어요. 해리포터에서 걔가 누구죠? 똑같은 사람인가? 통통이 성우한다면. 던지기, 예. 성냥 던지기? 아, 나 그거 안본 지가 오래돼가지고. 해리포터도 생각보다 오래됐잖아요, 그게. 나 이거 첫 번째 1편만 보고 안 봤거든요, 내가. 그렇게 거의 다 먹었는데 이거 왜 거의 다 먹었지? 아, 돼지고기 오토바이 타고. 아, 나중에 한번 찾아볼게요. 미안해요. 내가 머리가 뭘 넣으면 뭐가 빠져. 걸그룹들하고 뭐 연애 관련한 거 넣다 보니까 옛날 거를 거의 잊어가고 있어요, 점점. 에? 저를 처음 보시는군요. 그래서 저래. 아, 어제 온 거, 제가 인사했잖아요. 초록 메신저, 어제 집에 반갑습니다. 이랬잖아요, 내가. 야, 낮에, 여러분, 따로 아니, 칠리 고기랑 같이 있어요. 따로도 팝니다, 따로도. 따로도 팔긴 팔아요. 낮방송대 죽는 줄 알았다. 한 명만 시청을 해요, 어떻게, 낮방송. 너무하잖아. 우주 형님 돌아오셨네요. 저 보러 왔었어요? 아, 뒤차세요. 제가 3시쯤에 방송을 해요. 3시쯤에 방송을 해서 4시나 4시 반쯤에, 예. 아, 3시에, 예수야. 점점 빠져나가신다. 점점 빠져나가죠. 오늘 좀 늦게 방송했어요. 네. 어떻게 하셨지? 우드 형, 어떻게 하셨어요? 이준영님, 어서 출전하러 간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 턱 보고. 아이, 그렇군요.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형님. 기다리겠습니다, 예. 이런 식으로요. 오늘 그리고 미스노트 형님한테 보톡이 왔었대. 방송 시작하기 한 20분인가 30분 전에. 예. 멘트는 거의 비슷해요. 예. 뭐, 잘 지내냐? 언제 한번 술하고 치킨 먹어야지. 예. 그러시고 이제, 잘이요. 요 정도 대화에. 게임은 돈 주고 받아요? 유튜브에 있는 게임 어떤 거? 그걸 얘기해야 돼. 어떤 게임인지 말씀하셔야지 알아요. 돈 받고 하는 게임은 없어요. 근데 제가 돈 주고 한 게임은 없어요. 아, 레포드요? 아, 그건 다운로드예요. 다운로드. 레포드 맞을 거예요. 총소면 나이트메어 하우스 레포드. 그러고는 총 쏘는 게임 안 했던 것 같은데. 안중에 컴 유저야 뭐였더라? 아, 예, 그렇습니다. 형님 아십니까? 아, 그거 재밌잖아요, 그거. 예. 아, 맞네요, 레포드, 이거야. 예, 그거 다운받는 사람, 돈 주고 사면은 좋은 점이 뭐냐면은, 이제 인터넷으로 자유롭게 잘 만날 수가 있는데, 정판 안 사고도 이제 만날 수는 있어요. 대신에 정판이 아닌 경우는 튕기는 경우가 좀 간혹가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복잡해요, 복잡해. 응. 이트형, 지금 선글라스보다 그전 선글라스가 좋아요. 빨간 마스크 선글라스. 빨간 마스크 선글라스는 뭐야? 빨간 마스크 얘기할 때 썼던 선글라스 말씀하시는 건가? 아, 근데 이게 더 편해요, 눈이. 예, 눈이 더잘 보여서, 예. 안 그래도 내가 글을 못 읽는다고 까막눈 소리 들어가지고, 예. 이제 이거 다 튀겨 먹어야겠다. 덮밥도 튀겨 먹어야겠어요. 튀기니까 더 맛있네요. 야, 이걸 3분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는 건 예의가 아닌 것 같은데요. 예. 근데 저번에 제가 이게 잘 이렇게 안 먹는 이유가 밥하고 같이 볶을 때 맛이 소스가 잘안 입혀졌거든요. 근데 소세지하고 같이 튀기니까 맛있네요. 예. 마이크 귀엽네요. 아이, 감사합니다. 들어오신 분 반갑고요. 매치? 아, 매치 영상. 어? 재미없으실 텐데, 매치는. 비트형은 사각대에서 드세요? 아, 그래요? 아직 그렇게 안 먹었고, 저번에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한번 먹어본다고 얘기한 적은 있어요. 아, 그래서 드신구나. 그것도 계획을 하고 있긴 있어요. 근데 아직 그렇게 안 먹어봤어요. 맛있어요, 그렇게 먹으면? 네. 너무 매워서 케첩 섞어 드신다고.